심지어 내가 깡촌이라서 예감이 안 가는 볼게요. 아 예감이 안 가는 게 뽑아야 되는데 아롱다롱 TV 아롱다롱이 네? 뭐 하고 있어요? 지금 구강 가지고 놀고 있어요. 저 지금 보드 게임 하고 있어요. 아니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네. 왜 엄마한테 뭐 사달라는 말을 안 해요? 엄마 맘대로 사주면 돼? 생각한 거 있어요? 네. 뭐? 이거 구간 옷. 구간? 아 구간 산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아니면 구간 또. 구간을 또 사달라고?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. 다롱이는? 저는 보드게임이나 닌텐도 스위치 팩? 보드게임? 네. 보드게임 많잖아요 우리 집에. 아 근데 더 있고 싶어요. 이거 또 살 거예요. 그거 뭐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? 네. 보드게임 다롱이 좋아하는구나. 그러면 근데 엄마 아직 안 샀는데 우리 어린이날은 그리고 어디 가지? 엄마 5월 5일 6일날 보드게임 행사예요. 거기서 300개 보드게임이 있대요. 저 그거 꼭 가야 돼요 진짜. 아니 9,000원으로 인형 옷이 한 개밖에 없다고. 지금 이렇게 파자마만 입어서 살겠어? 아이고 귀여워. 근데 어떻게 두 개 다 갈 수는 없잖아. 둘 다 전시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? 대결. 그 우리는 올해는 재밌게 대결을 한번 해볼까? 네. 하나만 정해볼까요? 네. 네. 좋아요. 우리 그럼 진짜 대결로 어디 갈지 정하는 거예요? 네. 와 어린이날까지 우리가 대결로 정하다니. 아. 첫 번째 세 번의 게임을 합시다. 대결. 아, 네. 첫 번째는. 우리 아롱다롱이가 솔직히 조금 음치잖아요? 네, 음치, 맞지. 자, 고음 대결 어때요? 누가 더 높이 올라가? 네? 자신 있어요? 그럼 가나 이거요? 도래기겠죠. 아, 도, 레, 미, 파, 솔, 라, 시, 도. 뭐 이것도 무승부 같은데요? 네. 그런가요? 아, 다 동정났어요. 누가 아,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둘 다 너무 못해가지고 겨룰 수가 없네. 아... 우리 마지막 판은 공정하게 합시다. 네. 하늘의 뜻으로. 네. 자, 엄마가 여기 종이에 뽑기를 가져왔습니다. 자, 누가 뽑을까요? 4개예요. 아니에요, 네 개예요. 누가 뽑을까요? 저요. 저. 안녕하세요, 지금 여보. 아싸. 짜잔. 내 행운의 숫자. 자, 뽑아서 뒤로 가죠. 아, 은지 내가 깡촌이라서 예감이 안 제가 가는. 뽑을게요. 아, 예감이 안 가는 게 뽑아야 되는데. 맨 끝에 게 예감이 안 가. 자, 그거 뽑았어요? 예! 볼래 뭐야? 뻥이야? 진짜? 뭐야? 뭐야? 서브! 아니 서브! 서브 게임! 아 서브 보드게임 패스! 아 보드게임 가게 됐네. 오빠 저 뽑았다! 근데 괜찮아요. 어차피 5일 6일 둘 다 행사를 하니까 하루하루 갑시다. 어때요? 하루는 좋아요. 경포 가고 하루는 보드게임 사러 가고. 네.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보드게임만 가는 걸로. 안 돼. 근데 보드게임 저도 좋아하니까 뭐 많이 찾으실 거죠? 그럼요. 거기 게임이 그렇게 많다는데. 그렇죠. 근데 보드게임 보러 가요. 제가 비록 지긴 했지만 그래도 5월 5일 어디로 갈지 이렇게 재미 뽑기로 뽑아서 정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제가 뭐 페스타 이런 보드게임 되게 좋아하니까 가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 되세요. 잠깐 구독 누르고 가셔야죠.